안녕하세요. 마이워드띵크의 비둘기 사촌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법안이 나왔죠? 이제는 사이테스뿐만 아니라 가축 외 동물들은 전부 사육을 전면 금지시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개, 고양이를 포함한 법적으로 가축으로 인정된 동물 이외의 동물들을 우리나라 법에서는 전부 야생동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키우는 앵무새들도 이젠 예외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 사이테스 국내법이 없어져야 되는 이유, 사회편이 되겠습니다. 일단 말하기 전에 앞서서 사이테스가 대체 뭐냐? 사실 사이테스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워싱턴 협약이에요. 즉, 멸종위기 동식물의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말하는 겁니다.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가입을 한 협약이죠. 야생 동식물의 희귀성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1급, 2급, 3급으로 구분을 했고 그걸 기준으로 수출입을 제한하기도 하고 허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심지어 살아있는 동물뿐만 아니라 뭐 모피나 표본, 박제, 이빨, 알, 뿔 이런 것들도 다 규제의 대상이 되어 그 동물로 만든 거라면 혹시나 해외여행 간 김에 불법 생산된 물건인 줄 모르고 사왔다 한들 공항 검색대 등에서 압수를 당하거나 이제 뭐 소유권 포기 이런 거를 요구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이테스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사이테스 국내법 대체 왜 없어져야 될까요? 첫 번째, 보호를 목적으로 금지시킨다? 사육을 규제하거나 금지시켜서 이제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고 유기동물이나 생태계 교란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들으면 뭔가 되게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 유기동물 문제 심각하지. 맞아, 또 동물 버리게 하느니 아예 애초에 못 키우게 해야 돼. 물론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동은 정말 나쁜 거고 없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걸 이유로 무작정 못 키우게 하는 건 밥알이면 잡겠다고 밥알이 못 잊게 하는 꼴이죠. 그리고 유기동물을 핑계로 무작정 금지시킨다고 해서 유기동물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멀쩡히 잘 키워지고 있는 동물마저도 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주인 입장에서도 자기가 범죄자가 되긴 싫거든요. 그리고 나라에서 동물을 걷어간다 한들 그 동물들이 잘 살 거라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실제로 정말 희귀하고 뭐 그런 동물이 아닌 이상 가축 전염병 예방법, 뭐 관세법 등의 그런 규정들을 핑계로 수입된 국가의 검역증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다 밀수개체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부 소각 처리됩니다. 즉, 여러분이 사랑을 다해가며 키우는 앵무새와 거북이 이런 동물들을 보호를 하겠다면서 전부 다 뺏어가 놓고 위생을 핑계로 다 불에 태워 죽여버린다고요. 대체 이게 어딜 봐서 저는 동물 보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 인권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어요. 두 번째, 국내법이 사이테스의 본질을 벗어났다. 사이테스 국내법을 만든 취지가 실제 사이테스하고는 굉장히 무관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일단 사이테스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도 아니고 이제 국제법입니다. 그런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별도로 만들어 온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팩트는 사이테스는 사육 제한법이나 금지법이 아닙니다. 바로 무역법입니다. 뭐 유기동물 방지, 뭐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핑계로 국내법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과연 사이테스 해당 종중에서 방생에서 문제가 있던 사례가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하네요. 보고 싶고요. 참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소개구리, 붉은기 거북, 베스 등은 사이테스 해당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육시설 등록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사육장도 우리가 마련하고 동물도 우리 돈으로 입양을 해서 키웁니다. 근데 그걸 왜 정부에다가 돈을 내야 될까요? 물론 파충류나 이런 애들 중에서는 좀 이게 자라다 보면 되게 크게 자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자라는 애들이 좁은 곳에 방치되면서 길러질 우려가 있다고 쳐도 대체 등록비를 왜 내야 되는 걸까요? 사육장을 자기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면서요. 자동차 번호판 교체하는 것도 15,000원인가 그러는데 손바닥만한 도롱뇽 한 마리 키우겠다고 10만원을 국가에다 무조건 내야 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앵무새나 파충류들은 야생에서 잡은 개체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키우는 파충류나 앵무새들은 사이테스와는 무관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만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 반려동물 산업에 타격을 준다. 사실상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젠 윤리를 떠나서 경제 문제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색동물 샵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그리고 그런 샵들은 다채로운 동물들을 선보이고 분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새로운 반려동물 문화를 개척하는 데 힘쓰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사장님과 그 직원들의 생계 또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가 사이테스 법안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입양과 분양이 까다로워졌고 또는 키울
키울 수 없는 동물도 생겨났습니다. 당연히 반려동물 산업이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젠 아예 전면 금지를 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색동물 샵은 전부 문을 닫으라는 소리고, 그거는 뭐 반려동물 산업의 경제를 완전 망하게 하겠다는 소리죠.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건가요? 단순히 동물복지만을 핑계로 하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살리시겠다면서요. 영상을 급하게 만드느라고 좀 빠뜨린 것도 많고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 통과 투표 기간이 19일까지래요. 아래에 링크 깔아뒀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가입하셔서 반대 서명 같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가입하는 거 1분도 안 걸려요. 아무튼 영상 정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행복한 반려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